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운맛을 잘 먹으니까 칭찬해, 뭐 너무 대단해, 너는 정말 건강한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너는 매운 거 되게 좋아하는구나, 이런 정도의 표현을 하게 되는데, 운동을 격렬하게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코풀소입니다. 매운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격렬하게 운동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어요. 하고 나면 기분이 좋다는 거죠. 매운 거 먹고 나면 기분이 좋고, 격렬하게 운동을 막 힘들게 하고 나면 그 이후에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 그리고 운동을 격렬하게 했을 때 이게 어떤 효과가 있고 왜 기분이 좋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한국에는 매운맛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마도 어릴 때부터 편하게 섭취를 하고 매운맛을 즐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마 아시겠지만 매운맛은 실제로 미각이 아닙니다. 미각은 짜고, 쓰고, 달고, 시고, 우리가 미각이라고 하고, 매운맛은 입안에서 느껴지는 화끈하고 뜨거운 통각이죠, 통각. 아픈 감각을 우리가 매운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매운맛을 먹었을 때 왜 기분이 좋으냐, 이게 중요한데, 사람은 통증을 느낄 때 이거 계속 아플 순 없잖아요. 근데 이걸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엔돌핀과 세로토닌, 이런 호르몬을 이제 분비를 합니다. 잠시 통증을 좀 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게 사실 예전에 생존에 중요해요. 우리가 예전에는 토끼를 뛰어가서 잡아야 되고 사슴을 뛰어가서 잡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뭔가 위기가 닥쳤을 때 상처를 입었는데 탈출을 하려면은 이 통증을 참아야 되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엔돌핀이나 세로토닌,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분비가 되도록 진화가 되어온 거죠. 이게 되게 재밌는 건 매운맛을 먹을 때도 똑같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적당히 먹은 매운맛은 입에서 통증이 느껴지고 불쾌하지만 이 불쾌함 때문에 엔돌핀과 세로토닌이 나옵니다. 그러면 반대로 조금 시간이 지나면 기분이 좋아지죠. 원래 설계된 것과 좀 다른 거예요. 사람이 생존을 위해서 이 통증을 잊을 수 있는 엔돌핀과 세로토닌이 나오도록 설계가 돼 있는데, 이걸 사람들이 오히려 이용을 하는 거죠. 일부러 매운맛을 통증을 유도를 해서 엔돌핀이 나오는 이 즐거움을 즐기는 겁니다. 힘들게 운동하는 것도 똑같아요. 힘들게 운동을 해서 몸이 굉장히 아프고 힘들 때 이걸 좀 지속을 하다 보면 똑같이 엔돌핀이 나옵니다. 근데 아까 말했지만 이게 원래는 사냥을 하기 위해서나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했던 능력일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사냥과 생존을 위해서 사실 힘든 과정에서 엔돌핀이 필요하진 않죠. 사람들은 힘든 운동을 하고 나서 이후에 분비가 되는 이 엔돌핀과 세로토닌에 중독이 될 수 있다고 이미 연구는 돼 있어요. 그걸 이제 운동 중독이라고 하는데, 운동 중독은 이 엔돌핀과 세로토닌 분비에 너무 중독이 된 나머지 운동을 하지 않으면 참지 못하고 계속 운동을 해야 되는 상태를 중독이라고 표현을 해요. 계속 운동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근육이 손상을 받을 수도 있고, 심한 운동 중독 환자들은 심장이 너무 쉬지 않고 열심히 운동을 한 나머지 심장마비나 심근경색이나 이런 문제가 올 수 있다고 연구가 돼 있습니다. 운동을 격렬하게 하는 것 자체가 통증이라는 겁니다. 근육이 아니면 온 전신이 아니면 심장이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방어기제로 분비가 되는 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건데, 이거를 잘못 해석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운맛을 잘 먹으니까 칭찬해, 뭐 너무 대단해, 너는 정말 건강한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너는 매운 거 되게 좋아하는구나, 이런 정도의 표현을 하게 되는데, 운동을 격렬하게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내 몸을 위해서 이런 격렬한 운동을 하고 있고, 너네도 나처럼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건 어때, 왜 격렬하게 운동을 하지 않지, 너네도 해야 돼, 이게 몸에 좋거든,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사실 격렬하게 운동을 하는 건 내 몸으로 봤을 때 매운맛을 먹는 거랑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몸에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분이 좋기 때문에 하는 거죠. 이런 걸 저는 보통 레저라고 표현합니다. 격렬하게 운동하는 것도 하나의 레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 기분이 좋기 위해서 하는 행동, 취미생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내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운동은 보폭 넓게 걷기 아니면 수영, 친구들과 뭐 구기 종목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격렬하지 않은 정도의 그런 운동이, 재미없는 운동이 내 몸에 좋은 운동입니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욕망은 되게 컸어요.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몸을 가꾸거나 다이어트를 했던 것들이죠. 근데 우리가 항상 다이어트를 이야기하지만 건강한 다이어트라는 게 있고 내 몸을 예쁘기 위해 하는 다이어트가 있듯이 운동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몸이 건강하게 지내기 위한 운동이 예쁜 운동과는 별개입니다. 본인이 이걸로 인해서 자신감을 느끼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를 건강하게 하기 위한 운동이라고 오해하거나 남들한테 강요하거나 이런 행동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아프지 말고 건강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